안녕하세요. 하트입니다. 오늘은 댄디실을 사용해서 카드 지갑을 만들어 왔어요. 이 댄디실은 제가 작년 6월에 코바늘로 뭔가를 처음 만들어서 올렸던 영상인 네트 핸드폰 가방에서 사용된 실이에요. 가격이 저렴하고 실도 튼튼해서 한 번쯤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손가락은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오른쪽 상단 아이카드에는 같은 실로 만들었던 버킷햇 영상 링크도 걸어드려 볼게요. 필요한 준비물로는 댄디실 한 볼. 한 볼의 무게가 지갑 포함해서 80g 정도인데요. 지갑 무게가 30g이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지갑 무게를 재어보니 40에서 45g 정도라 손땀 차이는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한 볼로 완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실구매를 한 거라 지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색상마다 굵기 차이가 있어요. 크기를 정해주시는데 따로 제한사항은 없으시니까 실 상태 보시고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뜨기 떠주시면 돼요. 코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6호 사용했고요. 그 외에 쪽가위, 돗바늘, 단수링. 보시면 가로 길이는 비슷한데 높이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가로가 13cm 정도 되고요. 세로는 이제 뭐 브라운은 9cm, 핑크 베이지는 9.5cm, 옐로우 베이지는 8.5cm 정도. 높이는 이제 원하시는 만큼 조절해서 꿰매주시면 돼요. 손에 실을 감고 매듭을 지어주세요. 새끼손가락에 실을 감고 검지에 걸쳐서 중지와 엄지로 잡아주세요. 바늘을 실 안쪽에서 밖으로 당겨주시고 밑으로 돌려주신 다음에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매듭 사이로 빼주세요. 가로 길이는 짝수홀수 상관없이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뜨기 떠주시면 돼요. 이때 사슬뜨기 길이보다 만들어 놨을 때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만 감안하셔서 떠주시면 돼요. 저는 사슬뜨기 15코로 시작을 할게요. 사슬뜨기는 바늘에 실을 걸어서 걸려있는 매듭 사이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슬뜨기 첫 번째 코, 그 다음 코도 바늘에 실을 감아서 매듭 사이로 빼주세요. 사슬뜨기 둘, 셋, 넷, 다섯, 14, 15. 사슬뜨기 떠주셨으면 이제 기둥코 사슬뜨기 한 코 떠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사슬뜨기랑 마찬가지로 15코 떠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떴던 사슬 자리를 잡고 사슬뜨기 한 코 더 떠주세요. 방금 뜬 사슬코는 코수에 치지 않는 기둥코예요. 단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역할만 해요. 그래서 바늘 넣는 자리는 첫 번째 코 자리가 아니라 두 번째 코 자리. 여기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바늘을 넣으실 때 이렇게 반 코만 걸어서 뜨시는 게 가장 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반 코랑 가운데 줄이 하나 있는데 이 줄 밑에 바늘을 넣어서 돌려보시면 이렇게 점선 부분으로 보이는 게 코산이에요. 코산과 반 코를 같이 걸어서 뜨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슬 말고 두 번째 사슬, 여기 반 코랑 요 줄, 밑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뜨도록 할게요. 짧은뜨기는 바늘에 실을 걸어서 넣던 자리로 빼주세요. 그럼 바늘에 매듭이 두 개가 걸리는데요. 바늘에 실 감아서 매듭 두 개 한 번에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떠주시고 첫 번째 자리에는 단수링으로 표시를 좀 해줄게요. 다음 코, 여기는 뜬 자리고 두 번째, 이렇게 V 모양 가운데 줄 밑에 바늘 넣어서 실 감아서 빼고 두 개 걸린 매듭을 실 감아서 한 번에 빼서 두 번째 짧은뜨기. 그 다음에 다시 같은 자리, 실 감아서 빼서 실 걸어서 매듭 두 개 한 번에 셋, 넷, 다섯. 이렇게 짧은뜨기 15코 쭉 뜰게요. 여섯, 일곱,
14, 마지막 15번째 자리까지 짧은뜨기 떠주시고 마지막 매듭자리는 잡아당겨서 조여주세요. 이렇게 사슬뜨기 위로 짧은뜨기 한 단 쭉 떠줬어요. 이제 여기서 사슬뜨기 한 코 떠서 기둥코 만들고 편물을 좀 돌려줄 거예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잡아주세요. 이제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 한 단 위로 쭉 떠줄 거예요. 바늘 넣는 자리는 이렇게 위쪽에서 보면 V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이 V코마다 바늘 넣어서 떠주시면 돼요. 기둥코 밑에 여기 구멍 바늘 넣으시면 V코가 이렇게 걸리죠. 여기부터 짧은뜨기 첫 번째 자리. 이거는 단수링이 별 의미가 없긴 하지만 첫 번째 코에는 일단 걸어서 진행을 할게요. 여기 첫 번째 자리, 그 다음에도 V코 모두 다 걸어서 짧은뜨기, 세 번째 코에도 V코 자리에 넣고 짧은뜨기, 이렇게 또 15코 짧은뜨기 쭉 떠주세요. 네, 다섯, 여섯. 열네 떠주시고 여기 마지막 단수링 자리 15번째 짧은뜨기까지 떠주세요. 단수링은 빼주셔도 되겠죠? 마지막 짧은뜨기 떠주시고 여기서 다시 사슬뜨기 하나. 이때 사슬뜨기는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조금 넉넉하게 떠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편물을 다시 돌려주세요. 이제부터 다른 모양으로 떠주실 건데요. 요거를 겹,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를 할 건데 방금 뜬 짧은뜨기를 감싸면서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지금 계속 여기 V코 위쪽에 바늘 넣어서 떴잖아요. 이제 요번 단은 요 위에 바늘 넣는 게 아니라 짧은뜨기 떴던 요 밑에 지금 보시면 여기 구멍 보이세요? 여기 여기다가 바늘 넣어서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뜨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슬코가 떠있는 자리에서 이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밑으로 쭉 보시면 짧은뜨기 떴던 단 밑에 여기 구멍 여기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실을 걸어서 쭉 빼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바늘에 매듭이 3개가 걸려있죠. 여기서 이제 바늘에 실 감아서 한 번에 빼주시면 그게 긴뜨기예요. 이 긴뜨기를 2개를 만들어서 모아서 한 코로 떠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바늘에 실을 감아서 방금 넣어서 실을 감아서 뺐던 그 다음 코, 다음 구멍 자리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또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그러면 바늘에 둘, 넷, 다섯 개의 매듭이 걸려요. 이때 바늘에 실을 감아서 이 매듭을 한 번에 쭉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겹,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 한 코 떠줬어요. 여기 첫 번째 자리에다 단수링을 걸어봤는데 별 의미가 없어서 그냥 하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코는 이제 모아떴던 코 요 부분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요 떴던 자리 여기다 바늘 넣고 실 감아서 또 쭉 빼주세요. 매듭 3개가 걸려있죠.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다음 자리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쭉 빼서 매듭 5개 만드신 상태에서 실 감아서 한 번에 빼주세요. 이렇게 요거를 계속 반복해주시면 돼요. 바늘에 실 감아서 모았던 자리부터 바늘 넣고 실 걸어서 빼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다음 코 자리에 바늘 넣어서 실 걸어서 빼면 바늘에 매듭 5개 실 감아서 매듭 5개 한 번에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여기 끝에까지 좀 떠볼게요. 쭉 빼주시고 다음 코 자리에 넣고 한 코씩 물리게끔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V코 위에다가 이 모아뜨기를 해주시면 그냥 긴뜨기 두고 모아뜨기고요. 저희는 지금 짧은뜨기 단 위로 떠주시기 때문에 겹 긴뜨기 두고 모아뜨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아뜨기를 하면서 좀 더 단이 도톰해지겠죠. 이렇게 끝에 전까지 왔는데요. 여기 떠주시고 이제 단수링은 빼주시고요. 여기 마지막 자리에도 모아뜨기 똑같이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 자리에는 긴뜨기를 한 코 더 떠주시면 돼요. 여기서 바늘에 실을 감아서 마지막 떴던 자리에 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매듭 3개를 실 감아서 한 번에 해서 긴뜨기로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5코가 돼요. 여기서 다시 사슬 하나 떠주시고 편물 돌려주세요. 이제 여기 V코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각 코에 한 코씩 15코 쭉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14번째 짧은뜨기까지 떠주시고요. 마지막 코는 저희 전단의 끝에 긴뜨기 한 코 떠줬죠? 이렇게 보시면 모아뜨기하고 긴뜨기 한 가운데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마지막 15번째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 단 뜨고 그 다음에 모아뜨기 단 다시 떠줄 건데요. 사슬은 약간 넉넉하게 떠주시고요. 편물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사슬을 조금 넉넉하게 떠주시라는 이유는 사실 긴뜨기 같은 경우는 사슬뜨기 두 코가 기둥코로 많이 쓰여요. 근데 제가 떠보니까 이게 처음에 만든 카드지갑인데요. 요 사슬뜨기 두 코를 뜨고 진행을 하면 요 한쪽에 구멍이 좀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슬뜨기 한 코만 떠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짧은뜨기 단 뜨고 이제 다시 겹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 바늘에 실 감아서 여기 첫 번째 구멍 자리부터 짧은뜨기 단 밑에 구멍부터 시작해 주시면 돼요. 실 감아서 빼서 매듭 3개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그 다음 구멍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빼서 매듭 5개 실 감아서 한 번에 빼주세요. 다시 모아뜨기 한 코부터 바늘 넣어서 실 걸어서 빼주시고 바늘에 실 감아서 다음 자리에 또 걸어서 빼와서 매듭 5개 한 번에 빼주세요. 이렇게 또 이번 단에도 겹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 쭉 한 단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에까지 떠볼게요. 단수링 밑에 구멍까지 이 밑에 마지막 모아뜨기 해주시고요. 마지막 코 자리에서는 마찬가지로 긴뜨기 한 코 더 떠서 코수 15코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약간 조금씩 펴가면서 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슬 코 뜨고 다시 짧은뜨기 한 단 돌리고 겹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미리 좀 만들어 왔어요. 몇 단 좀 뜬 것 같지만 무늬는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저는 무늬 총 14개 만들어줬어요. 이거는 원하시는 만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접었을 때 비율이 이제 짧은뜨기 한 바퀴 쭉 돌아서 떠줄 거라서 그거 감안하셔갖고 이렇게 접어보시면서 원하시는 만큼 떠오시면 돼요. 14번째 무늬까지 만들고 모아뜨기 단까지만 뜬 상태예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길이만큼 떠오시면 이제 다음 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그냥 꿰매주셔도 되긴 하는데 옆부분이 좀 울퉁불퉁 안 예쁘잖아요. 짧은뜨기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떠줄게요. 모아뜨기 한 상태에서 기둥코, 사슬코 한 코 떠주신 다음에 돌려서 일단 여기 위에 짧은뜨기 15코 똑같이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코 떠주시고 여기 긴뜨기, 긴뜨기 사이에 마지막 15번째 코 떠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떠주신 다음에 이 모퉁이 부분에는 한 코씩 더 떠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더 떠주시고 옆으로 돌려주세요. 이제 옆면도 짧은뜨기 한 코씩 떠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방금 두 코 뜬 부분에 짧은뜨기 한 코 떠서 첫 코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코 자리는 여기 모아뜨기 한 부분에서 옆면 보시면 약간 이렇게 꼬아져 있는 데 있죠? 요런 데 그냥 바늘 넣어서 한 코 떠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뻥 뚫린 구멍 사이에 짧은뜨기 하나 다시 여기 약간 꼬아져 있는 여기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뻥 뚫린 데다가 다시 하나 이렇게 또 쭉 여기 끝에까지 같은 방법으로 쭉 떠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 꼬아져 있는데 이제 여기도 가운데 꼬아져 있던 이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요 마지막 요 밑에 찾아서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 여기도 모퉁이 부분이기 때문에 짧은뜨기 한 코 더 떠주세요. 그리고 이쪽 돌려서 여기는 이제 여기 밑에다가 바늘 넣어서 또 각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 쭉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옆면에서 하나, 모퉁이 코 하나, 하나, 둘, 셋, 넷, 15번째 코까지 또 쭉 떠볼게요. 다섯, 여섯, 열넷, 마지막 15번째 코 자리, 그리고 모퉁이 자리죠. 요 꼬리실 같이 감아서 뜰 거예요. 여기 모퉁이 자리에 짧은뜨기 한 코 더 떠주시고 두 코 뜬 자리, 방금 떴던 자리부터 실 감아서 다시 짧은뜨기 하나, 옆면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구멍에 하나 꼬여있는 부분에 바늘 넣어서 또 하나 떠주시고 꼬리실 감아서 같이 이렇게 다시 빵꾸난 부분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여기 꼬여있는 부분에 넣어서 다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옆면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뜨고 올게요. 여기 마지막 꼬여있는 부분 그리고 구멍에 마지막 코 하나 떠주시고 같은 데에 한 코 더 떠주시고 여기서 이제 기둥코 다음에 빼뜨기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접었을 때 이게 이제 앞부분이 될 부분이라서 겹짧은뜨기를 위해 한 단 더 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같은 자리 위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감아서 이런 식으로 한 단을 쭉 더 떠줄게요. 실이 부족하거나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생략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쵸? 짧은뜨기를 쭉 떠주신 다음에 모서리 자리 이쯤에서 그냥 다음 코에다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고 실을 자르고 당겨서 여기는 돗바늘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돗바늘로 정리하시기 전에 일단 어느 면이 보이게 할 건지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면이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약간씩 차이는 있거든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접어서 모양 보시고 정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겹짧은뜨기 위로 한쪽 한 줄이 좀 더 도드라지는 면이 보이게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큰 차이는 그렇게는 없는데 그래도 모양은 조금 다르니까 원하시는 대로 접어서 꿰매주시면 돼요. 뒤쪽으로 빼서 안쪽이 될 부분으로 숨겨줄게요. 네, 이렇게 사이사이 숨겨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접어서 꿰매줄 거예요. 여기는 끝부분이고요.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가 접히게끔 접고, 이쪽만 꿰매고 마무리를 할 거라서, 뭐 그렇게 실을 길게 잡진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 또 짧으면 난감하니까 어느 정도 남겨주시고 코를 좀 세볼게요. 여기 가운데 코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번째 자리. 그러니까 맞닿은 열 코의 그 위에 자리부터 꿰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번째. 여기다가 실을 쭉 빼고요. 정리할 만큼은 남겨주세요. 그리고 한번 감고 첫 번째 자리는 조금 한 두세 번 감아줄게요. 두 번 정도 감고 여기 밑에서 한 번 더 감고 세 번씩 감아야겠다. 세 번씩 감아줄게요. 그리고 여기 같은 자리 넣었던 자리 밑에서 옆코로 여기 감았던 자리에서 옆에 코로 넘어가줄게요. 그리고 쭉 빼서 이제 여기랑 맞닿은 요 구멍으로 감아서 같은 자리로 빼서 감아줄게요. 이렇게 한번 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옆으로 넘어가서 감아주는 거는 더 튼튼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똘똘 감아주셔도 되고요. 저는 한번 감고 옆으로 바로 넘어가 줄게요. 위쪽 맞닿아 있는 대로 다시 들어가서 쭉 빼고 그리고 다시 감았던 자리에서 옆에 구멍으로. 요거는 꼭 제 방법이 아니더라도요. 제가 이런 거에 좀 능숙하지가 못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감침질 해주시면 돼요.
저도 이제 끝부분 감아서 실 숨겨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꿰매주시면 돼요. 요 실은 이제 또 사이사이 숨겨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다 꿰매주고 왔어요. 사이즈는 일반 카드보다 넉넉한 사이즈라서 여러 장 넣고 다니시기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위쪽이나 아래쪽에 가죽 라벨 하나만 붙이셔도 훨씬 더 퀄리티가 있어 보이고요. 안쪽에는 자석 단추 꿰매서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만들어 본 카드 지갑 어떠셨나요?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저는 다음에 더 나아진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